베이비샥의 성공에 가장 많이 한 질문. 첫 번째, 베이비샥이 뜰 줄 알았냐? 그리고 두 번째, 베이비샥 말고 또 준비하는 건 뭐 있어요? 뜰 줄 아셨어요? 아니요. 그거 어떻게 알아요?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? 준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다양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오늘 제가 리뷰할 아이템은 스타가 되기를 꿈꾸는 연습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스타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 누구나 다 노력을 하잖아요. 저기 화려한 조명을 받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의 그 관심과 애정을 꿈꾸기 때문에 캐릭터도 비슷한 것 같아요. 어떤 그 귀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바뀔 수 있다고 보거든요. 그게 뭐 굳이 무협지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이 있으면 잊혀졌던 캐릭터도 다시 유명해지는 것 같고, 뭐 최근에 뭐 브레이브 걸즈의 역주행 같은 것도 사실은 귀인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. 또 그런 게 어찌 보면 이런 비즈니스의 예측 불가성이 또 큰 매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